애기처럼 애기처럼 가리는 거 이렇게. 아, 나 너무 부러워. 나는 마트 같이 가주는 남편, 네. 백화점 같이 가는 남편. 나 다시 태어나면 꼭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, 진짜로. 같이 안 가요. 뭐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아, 먹는 거 사는 거 좋아하는 하는데요. 같이는 안 가요. 저희는 마트 정말 진짜 자주 가거든요. 한번 가면은. 2시간씩 걸리고 네. 왜냐면 화장지 미터 계산해야 되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랑 장 자주 봤고요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이랑 자주 봐요 근데 마트에서보다는 재래시장 자주 가요 재래시장? 거의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막 흥정이 되니까 흥정이 되니까? 네.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셨어요? 아, 네, 그러게요 제가 몇 살 때 결혼하셨나요? 저 작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네, 한국 나이로 26살이에요 26살 아. 저는 46살이었어요 처음 하신 거예요? 못했는데 처음 하신 거예요? 여보세요? 나 많이 늦었나 본데? 나 늦은 줄 알았는데 많이 늦었네? 아니 그만큼 인생 즐겼었나 봐요 아이 존경합니다. 왜 갑자기 존경을 해요? 많이 즐기셨어요. 제가 하지 못했던 것 다 하셨나 봐요. 그러나 저랑 우리 함서방님 네. 노래는 들을 수 있는 거죠? 네? 함서방님 노래 좀 들려주세요. 오랜만에 불러보네요. 그럼. 콩밤맨 대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러운 그림하나 포기마다 눈물 씹느라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나 질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 재밌다 어 재밌어 그 노래 웃기기요 아 그래도 한 80점 주고 싶은데 20점은 이게 없어가지고 서서 하고 깎이고 그래도 그런 데서 부르면 80점은 줘요 오빠하고 나서 아 좀 예쁘부터 한 얼굴에 다 나오지 아 여기서 찍으라고? 아 제가 찍는다니까요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찍는 거야 이게? 아, 이렇게 찍을 수 있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바닥 코끼리 하고 저기 뭐야 사진을 찍어 배가 좀 나와야 되나 안 나와 아니 이렇게 하면 배가 나오지 이렇게 눈을 딱 해서 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얼짱 각도를 좀 만들어 봐요 예쁘게 머리가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고개를 좀 숙여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를 조금 의식을 해서 이렇게 좀 맞춰 보세요 하나 둘 셋 탁탁 네 사진 찍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장모님 이렇게 배 나오게 하나 찍어드릴까요? 아이 저는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뭐 어머니든 장모든 아버지든 장인이든 뭐 그런 관계가 비슷해지면 좋겠다는 거죠. 아마 보시면은 부르장머리 없는 사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집에 가도 그러고 여기 가도 그래요. 전 똑같아요. 그러니까 예의보다는 그냥 좀 친하고 편하고 따뜻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진짜 따뜻하게 닦고
감소방 깨봐, 일어나봐. 오.